날씨가 더워지지요? 예. 더운 계절이 환자들에게는 치료에 도움이 돼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햇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 햇볕이 사망의 광선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여름에 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 햇볕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이 햇볕을 치료의 광선으로 뒤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계절보다도 치료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계절인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이 자결하면 할수록 에너지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광선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광선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치료의 광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일곱 가지 일광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햇볕을 치료의 광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햇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잘 활용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태양이다. 그래서 1900년대에 의학 박사 오규스트 롤리에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은 햇볕을 최고의 치료제로 활용하면서 햇볕을 가지고 그 당시 불치병들을 치료하는 세계 최고로 유명한 병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햇볕병원이에요. 햇볕병원. 자외선이 세면은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자외선이 센 곳으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 자외선은 저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병원을 한 1500m 고지 알프스 산맥에다가 병원을 줬어요. 그런데 오는 족족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레이신 지역에 병원을 줬는데 전부 다 알프스 산에다 줬어요. 근데 하나만 잘 운영해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그럴 텐데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36개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 옛날에 병상이 1000병상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치료제는 햇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 폐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뭐 치료제는 당연히 없었고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핵균을 멸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 치료제는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냥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는 햇볕이 강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일광욕을 하는 환자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햇볕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전문 병원을 활용했는데 그 폐결핵 환자들이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이었는데 여기 오규스트 롤리에 박사님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80%가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 결핵 환자만 그렇게 치료가 되느냐? 아니요. 거의 모든 질병에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폐결핵, 구루병, 천연두 또 피부의 결핵균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낭창들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항생제가 나오면서 쉽게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인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뭐 어디 공기 좋은데 찾아가야지 뭐 옷 벗고 있어야 되지 거추장스럽잖아요. 하나를 먹으면 다 죽는다는데 그래서 항생제에게 밀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결핵균을 죽인다고 먹기 시작한 그 항생제가 결핵균을 싹 없애버렸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슈퍼 결핵균이 내성균이 돌아왔어요.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햇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이 백투에덴도 8가지 치료제 중에서 이 Enjoying the Sunshine 그냥 받으면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당한 7가지 일광요법을 알고 적당히 즐기면서 치료제로 활용을 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학박사 오기스트 롤리에는 어떤 방법으로 일광욕을 했길래 이것 가지고 전문병원을 차릴 정도가 됐을까? 그 오기스트 박사의 일광요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적으로 햇볕의 양을 늘려가라.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좋다 그러면은 그날 그냥 벌거벗고 하루 종일 아주 통닭구이 될 때까지 누워 있어요. 그냥 막 그냥 뭐에 땅콩만한 물집이 뻥뻥뻥 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강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응을 시키면서 해야 돼요. 대부분 햇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좋다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이 햇볕을 받으면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오규스트 박사님이 얘기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날에는 발목만 내놓습니다. 햇볕에. 발목만 내놓고 5분 동안만 햇볕을 쪼여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햇볕 알러지가 있네 어쩌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햇볕 알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발목만 내놓고 5분 쪼이면 문제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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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 5분 동안 딱 발목만 쬐어요. 그러면 발목이 좀 적응이 되겠죠? 적응이 돼요.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날은 똑같이 발목을 5분 어제처럼 쬐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 다음에 바지를 좀 걷어붙여요. 무릎까지. 그러면 정강이를 추가적으로 5분을 더 쬐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정강이는 장단지 이 정강이는 종아리는 5분 동안 처음으로 햇볕을 받은 거죠. 그럼 뭐 걔도 5분 정도야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걷었기 때문에 발목은 5분 플러스 5분이 되겠죠. 10분을 쪼이는 거예요. 어제 5분을 쪼였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발목을 5분을 또 먼저 쪼입니다. 그럼 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또 5분 보는 것 정도 괜찮겠죠. 그리고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또 5분을 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 5분을 더 쬐요. 허벅지는 처음으로 햇볕을 봤지만 몇 분밖에 안 봤어요? 5분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목은 15분을 이제 벌써 쬐인 것이고, 그리고 이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은 이제 어제 5분에다가 오늘은 10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아무리 약해도 요 정도로 하면 문제는 없겠죠. 예,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이 발목 5분, 5분 지난 다음에 정갱이 또 추가로 5분, 허벅지 5분,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내놓고 또 추가적으로 5분을 더해요. 배를 내놓고. 자, 이런 식으로 5분, 5분 늘려가고 이제 배, 그 다음에 등,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슴까지 또 5분을 늘려주어서 6일 동안을 이렇게 해갑니다. 그리고 7일째 되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여기 가슴도 한 15분 정도를 햇볕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발목은 이제 몇 분을 본 거예요? 하루에 35분을 본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을 적응 단계를 가져야만 됩니다. 언제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일주일 정도야 뭐 못하겠어요? 그러면 온몸이, 이제 온몸이 햇볕에 대해서는 적응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그다음부터는 한 30분 내지 많으면 1시간, 적응이 잘 됐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2시간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갑자기 받으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할 화상을 입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라. 그러면 아무리 병약한 사람도, 아무리 피부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적응을 하면서 이 햇볕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적인 햇볕의 이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태양인 그 진리의 빛도 단계적으로 받아야 돼요. 처음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한테 신학 박사한테 가르치듯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치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빛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일진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높은 진리의 빛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1절도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한 번에 다 전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보아요. 이 진리의 사닥다리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일단은 뭐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도 빛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해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또 공부를 하고 지식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배웠으면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본능이 작동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딱 절제하는 연습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절제의 인내를, 절제 위에는 또 이 모든 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를 또 실천하기도 하고 인내의 경건을 정말 내 몸이 거룩하니 경건한 거룩한 생각도 품어야 되겠고 거룩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고 여기 믿는 것 따로 손가락 따로 입술 따로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형제 우애를 다 이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 되고 또 누군가와 사귈 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그냥 첫날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호구조사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몇 마디로 뭐 취미는 뭐냐, 뭐 아버지 직업은 뭐고 월급은 얼마 받고 궁금하겠지만 그거 감당할 사람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태양은 너무 강력한 치료제이니까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도록 꼭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해라. 한번 적응하면은 그해 여름에 자유롭게 이 햇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일광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 따뜻한 햇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햇볕을 받는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벌거벗고 있다가 감기 걸리면은 손해본 거죠. 그래서 햇볕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햇볕이 중요해요. 온도로 얘기하면은 18도 내지 25도 정도의 온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는. 그래서 여름에 뭐 좋다고 해서 막 38도, 40도 이 햇볕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18도에서 25도는 우리 세포가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따사롭다. 이런 정도 햇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햇볕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들은 조금 더 따뜻한 온도가 더 좋아해요. 그러나 결핵 환자들은 조금은 그 중에서도 조금은 서늘한 쪽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 같은 때도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햇볕이 너무 차가우니까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일광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는 제일 따뜻한 햇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는 12시에 일광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집 생깁니다. 너무 뜨거워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오전 6시에서 9시 막 동쪽에서 올라오는 햇살은 한여름에도 뜨겁지 않죠. 그때는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후에 지는 태양도 좀 적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날은 뭐 대지가 다 이 또 데펴져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한 3시, 4시, 5시 이때 햇살도 괜찮을 수 있어요. 18도 내지 25도. 그래서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또 난 12시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답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답이 나와요? 아니야, 12시 무조건 큰일 난다고만 하지 말고 응용을 해보셔야지. 네?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누워있으면 안 되지만 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네? 여기 머리는 쓰라고 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여름에도 나는 좀 꼭 낮에도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금강송 소나무 밑에서 하면 돼요. 그늘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름 낀 날도 자외선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배우시고 응용을 하시면서 이 햇볕을 enjoying the sunshine, 적당히 즐길 정도로 치료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봄과 초여름, 이때는 무대뽀로 해도 돼, 아무 때나. 그럼 여름에는 안 된다가 아니고 여름에는 조금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조금 기술을 쓰면은 최고로 좋은 계절이 될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햇볕은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따뜻한 정도, 네? 따사로운 정도, 요런 햇볕이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의 태양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죄인에게는 그냥 바싹 구워가지고 태워 없앨 정도로 뜨거운 빛이기도 하죠.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저는 신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뜨거워. 뜨거우면 다 좋은 걸로 하는데 너무 뜨거워.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광신자들. 얼마나 막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이 뜨거워졌는지 여기서 막 불이 타올라와가지고 남편도 소용이 없어.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아까워. 전도만 해야 돼. 막 집에 가면 빨래가 막 한 방 가득 찼어. 난 몰라. 예수님만 전하면 돼. 자식은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예수님만 전하면 돼.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게? 그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광신자, 광신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뭐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만들어졌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삐뚤어졌어요. 신앙은 뭐냐? 원래 만들어준 인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지극히 인간다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너무 인간다워야 돼. 신앙이 정말 정말 깊어지면 예전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아내여야 되고 예전보다 더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되는 엄마여야 되고 신앙은 지극히 인간다워지자고 하는 게 신앙이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지극히 인간다워야 돼. 그냥 인간미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얼음처럼 너무 차가운 마음도 아니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든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막 너무 뜨거워지면 겁나. 인간이 아니야 이미 이 사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 옛자도 얘기 안 했는데도 참 좋아 보여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뭐 좀 기대도 기대질 것 같고 힘들 때 찾아가면 위로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지 막 몇 장 몇 절 줄줄줄 하는데도 이상하게 차가워. 너무 뜨거워서 이런 죄인은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불살러져 없어져 버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의의 태양도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을 껴안아줄 수 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꼭 배우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은 이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절대로 하늘나라 가서 아 정말 너
신앙 좋다. 아니면 0점짜리 신앙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다워지자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일광요법 세 번째는 햇볕을 쬐이기는 쬐여야 되겠는데 알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 속에 있는 치료제는 가시광선이나 따뜻한 적외선보다도 자외선이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외선은 옷을 입고 받으면 옷에서 다 반사되어지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광욕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면 옷을 입고 옷 입은 채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옷을 다 벗고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에 옷을 다 벗고 누워있을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래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또 선크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햇볕병원이 죽은 것은 선크림이 나오면서부터 죽은 거예요. 어떤 광신도들이 햇볕이 좋다고 하니까 막 완전히 한여름에 가서 운동장에 누워 있었더니 통닭이 돼버렸네? 피부암이 생겼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햇볕을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은 피부암이 생긴다. 그러면서 햇볕을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 뭐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선크림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면은 자외선이 차단이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때는 선크림을 바르면 안 돼요. 실컷 일광욕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선크림으로 막 도배질을 하잖아요. 치료는 안 됩니다.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자외선을 보면은요, 파장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름을 또 몇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파장이 제일 긴 자외선을 UVA 파장이라고 그랬고 UVA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은 것을 A 다음에 뭐가 나와요? B, UVB 자외선이라고 그랬고 그거보다 더 짧은 자외선은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요? UVC. 네. 그런데 이 UVC는 파장이 짧으니까 이렇게 짧은 상태 자꾸 구부러졌으니까 어디 타면 금방 탁 튀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 이 오존층에서 UVC 자외선은 거의 반사돼 튀어버렸어요. 지구로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UVA와 UVB가 이제 대기권을 뚫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일광욕을 하면은요 UVB는 이제 파장이 조금 짧으니까 이 피부에서 제일 껍데기 정도만 들어오고 못 들어와. 그런데 UVA는 파장이 기니까 중간에 구부러질 염려 없이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이 진피, 이 콜라겐 있는 부분들까지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UV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이까지. 그래서 그 속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여기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UVA는 콜라겐이 파괴되버리기 때문에 탄력있는 부분이 녹아버리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UVB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높습니다. 높아서 깊이 들어가진 못하고 피부에서 튀어나가기는 하지만 훨씬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빠르게 피부를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피부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피부 껍질 부분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이 UVB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균 이상 너무 많이 햇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선크림을 바른다 그러면 얼굴 정도는 좀 필요할는지 몰라요. 얼굴 정도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선크림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려면은 선크림의 종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여러 선크림들이 있는데 이 UVA도 막아준다, 못 막아준다, 어떤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UVA는 전혀 못 막아주고 UVB만 막아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UVA는 막아주는데 UVB는 조금 막아주는가 마는가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요 설명들이 다 있어요. 요거는 어떤 용인지, 그래서 두 개 다 막아주는 것인지, 나는 UVV만 막아줄, B만 막아줄 것인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원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케미칼,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 있어요. 자외선이 들어왔는데 화학적으로 얘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피부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내 피부에 손상을 주지 못하게 해주는 성분을 넣었어. 어떤 성분은 그 자외선을 내 몸으로 피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껴안아버리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케미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피지컬, 물리적으로 요 자외선이 내 몸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 원리는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면 번들번들하고 하얀 게 좀 색이 있죠. 요건 그냥 여기서 반사시키는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반사되니까 물리적으로 못 들어와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화학적으로 흡수, 자외선을 흡수하게 해서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을 어떤 걸 집어넣는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크림을 보면은 SPF 15 뭐 숫자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SPF 15, 30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바르고 햇볕을 보는 것보다도 요걸 받으면 그것보다는 15배 이상 시간 동안 햇볕에 견디도록 만들어주는 선크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더 센 거죠. 더 확실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요런 개념으로 선크림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옷도 벗고 햇볕을 받아야 되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받아야 그 자외선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이 가식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옷을 좀 벗어버리고 받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의의 햇볕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뭐 좀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뭐 좀 봉사했다고 그거 가리고 받으면 아무리 봐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또 가식의 옷, 알맹이는 없어. 속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봉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해. 이게 가시개 옷 아니겠어요? 다 체면치리하는 옷 벗어버리고 이 의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의 옷도 벗어버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일광요법은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 유리가 대부분 자외선을 원수 취급했기 때문에 요 자외선 차단 코팅제를 발랐든지 넣어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동차 유리 보면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유리가 아니죠. 95% 자외선이 차단되는 유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해로운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다 검사하러 쫓아다닐 필요 없이 유리는 열고 직접 받아라. 그래야 일광욕의 효과가 있다. 선글라스는 어떨까요? 이건 뭐 자외선 차단하려고 만든 이 안경이니까 자외선 다 차단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외선은 눈으로 들어와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름에 아주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센 걸 받으면은 백내장이 생기니까. 그러나 맨날 이걸 쓰고 다니면은 꼭 필요한 자외선도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늘 같은데 그리고 또 오전, 오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 막 눈을 막 백내장 만들 정도로 그렇게 센 거 말고 요런 정도 자외선은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선글라스를 그냥 방에서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 끼는지를 알아야지. 너무 센 자외선이 있을 때 정도는 보호를 위해서 잠깐 끼고 뭐 운전할 땐 앞이 안 보이니까 끼고 그렇지만 오전, 저녁 또 그늘 이런 데서는 눈으로도 이 자외선이 들어오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도 좀 열고 의의 빛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기는 보는데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머리로만 받아들여,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여.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요. 아는 것만 너무 많이 알아. 예수님 가장 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고등비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열기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마음의 창문을 열고 마음으로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만 이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따사한 빛을 받아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따뜻한 은혜가 이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한번 이 세상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저 하늘나라 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광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는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여기를 좀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신앙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짐스러운 게 아니에요. 뭔가 보긴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머리로만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그 빛을 보면은 참으로 이건 즐거운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이 그 빛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광욕은 짧게 자주 햇볕을 쬐어라. 자, 한 번에 햇볕을 쫙 1시간 30분 동안 일광욕을 하는 게 좋을까요? 30분 하고 쉬었다가 또 30분 했다가 또 쉬었다가 30분. 합해보면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짧게 자주 햇볕을 쬐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의 태양이 되시는 그 말씀의 빛도 똑같아요. 아, 이제 올해 내가 성경 읽을 거야. 연초에 그냥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어버렸어. 그리고 1년 12달 한 번도 안 읽어. 이 사람하고 하루에 그냥 5분씩만 읽어. 근데 안 읽은 날이 없어. 365일 지나서 그때서 한 번 읽었어. 한 번 읽은 건 똑같지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이 여기서 살아있는 게 좋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보지 않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자주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막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신앙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땐 진짜 이상한 친구였어요. 항상 손에 성경책을 하나 들고 다녀요. 술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셔요.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이 이제 오면은 저는 그 시간 뭐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잠깐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뭐하러 가요? 담배 피러 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성경을 봐요. 그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뭔가 조각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우리 대둔산 놀러 갈까? 그럼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니까 가자. 안 돼. 뭐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때 친구들은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언제나 예외 없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빠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그래,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대둔산을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뭐 진짜 이상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서는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대둔산을 가자고 그러는데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집에 있는 아빠는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래, 가자. 그럴 때도 있고 아, 이번 안 되겠어. 참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꼭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서 답을 나중에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 아버지에게 꼭 물어보고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대답이 나오니? 그랬더니 나온대. 그 어떻게 대답을 해주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인데 성경을 200번 읽었대요. 그래서 눈을 탁 감고 이 사건을 내가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200번 읽었으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그 수많은 사건들이.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번 사건은 그 요단강 건너는 사건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멸망이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그거 똑같지 않아? 이 사건이 좀 화려해 보이지만 이건 아니다. 답이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날까요? 말까요? 하고 또 물어본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마등처럼 지나간대요. 아, 얘는 베드로 같은 타입의 사람이구나. 얘는 유다 같은 타입의 사람이구나.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신앙을 하게 되면서 이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참 그 뒤로 만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정말 정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신앙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논산 훈련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큰 성경도 가져갔지만 작은 성경 있잖아요. 그걸 여기 포켓에 하나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제 담배를 끊었으니까 지금쯤 이 6월 달에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냥 논밭이 뭐냐 쫙쫙 갈라져. 얼마나 가뭄이 세고 막 이른 여름이 왔는지 푸시업을 하면은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물집이 잡혀요. 거기서 막 1시간 둥글면은 땀이 막 물을 쏟아 분 것처럼 나와가지고 5분 휴식 하고 주면은 다 어디로 갈까요? 수도꼭지로 가요. 물을 한 바가지를 단숨에 마시는데도 탈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오줌을 한 방울도 안 쌉니다. 땀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물을 딱 마시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하는 시간에요? 담배 피는 시간에요. 그때 제가 딱 성경을 펴내서 이게 뭐냐 그냥 완전 흙탕물에다가 뭐 그렇지만 읽는데 5분 동안 얼마나 읽겠어요. 그럼 또 집밥 그러면 또 딱 닫고서 갔는데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표시 안 해도 돼. 손자국 보면 다 나와. 3주 동안 5분 이상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신구약 전체에다가 시편까지 있는 그 작은 그 성경책이 다 읽어지는데 그때 읽은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큰 양식이에요. 여러분 조각 시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세포에는 가장 강력한 영향이 있습니다. 뜸도 그냥 하루에 100번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평생 꾸준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자주 접하면서 일광욕을 하자. 여섯 번째, 얼굴은 가리고 햇볕을 쬐여라. 일광욕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바들바들 떨어요. 이거 괜히 흑임 되는 거 아니야. 얼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얼굴은 더 이상 일광욕 할 필요 없습니다. 애기들 보면은 여기 얼굴 피부하고 배꼽 옆에 피부하고 똑같죠? 근데 할머니들 벗겨놓고 보면은
여기는 막 검버섯에다가 쭈글쭈글한데 그래도 배꼽 옆에 보면 아직도 부들부들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미. 그래서 일광욕 할 때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 햇볕 보지 않은 배, 가슴, 등, 그리고 허벅지. 여기가 가장 좀 부위가 넓어요. 그래서 어디 뭐 다 벗고 하면 좋지만 아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짧은 바지를 입고 최대한 이 민소매 정도를 입고 그리고 배꼽 정도는 잠깐 내놓을 수 있겠죠. 요렇게라도 햇볕을 좀 보면 좋은데 이쪽 피골 계곡은 잘 찾으면은 이 일광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미, 주름깨, 주름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보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해라. 영적으로도 너무 얼굴 드러내는 것 좋아하지 말고 이 빛을 받고 빛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냥 얼굴로만 이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얼굴은 가리고 손과 발로 봉사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광욕법은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막과 시신경이 파괴되면서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간접적인 햇볕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늘에서 여름에는 햇볕을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직접 보지 말고 다른 데서 부딪혀서 들어오는 햇볕을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죠. 또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빛이 더 많이 나죠. 또 장애물에 부딪힐수록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영적인 하늘에서 온 빛을 받은 사람들은 내 주변 상황이 깜깜할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 아마 건강 좋을 때보다도 암덩어리 내 몸에 생겼을 때가 더 빛이 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먼지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서 더 빛이 납니다. 진짜 하늘에서 온 빛은. 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있을수록 하늘에서 온 빛을 받는 사람들은 더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 빛은 우리에게 더욱더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고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해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최고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질병 다 완치되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저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고 나에게는 빛이 없지만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역시 태양빛을 받아 달빛이 환하게 전 세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환하게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곳에서 이론적인 그런 빛이 아니고 세포에 젖어들 수 있는 영육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빛을 받아서 나 봐라. 말로 뭐 얘기 안 해도 나 봐라. 온 세상에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